그냥 빠르게요. 살살살살살살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어떻게 깨졌어? 카메라 여기죠? 맞아요. 네, 요즘 NSM 쇼핑에서 너무나도 핫한 체험 상품의 현장에 왔는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아니면 차 있는 분들의 필수템이라고 하는 코일 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체험해보려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해보면서 좋은 가격까지 가져올 테니까요. 오늘 꼭 저희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일단 좆댁 구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죠. 고고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호호호.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인사를. 카레이지 코일 매트의 뭐 경영 지원부터 제작 총괄까지 공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1호입니다. 오, 노동자 치고는 모든 걸 다 하시네요. 네. 이거 보여주기식 같은데. 지금 현장이 네. 너무 바쁘거든요. 네. 가서 일손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공장 좀. 제가요? 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나요? 진짜 가나요? 진짜 나도 가? 진짜 가는 거야? 네. 진짜 가는 거야? 장갑 한 장 새로 드리겠습니다. 장갑까지 껴야 돼요? 바쁘신가 봐요. 아, 지금 현장 일이 많이 빌려 있어가지고요. 네, 성수기예요 요즘?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일손이 네. 많이 필요하네. 어, 여긴가 봐요. 우와. 일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살살 다 3M을 껴봅니다. 야, 위험해요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요. 네. 항상 집중을 하셔야 다치지 않죠. 아, 그렇죠. 네. 와, 근데 진짜 크네요. 이게 이제 저희 원단을 걸어서 재단을 하는 재단기입니다. 일단 진짜 장갑을 끼니까 뭔가 되게 진짜 직원이 된 기분이고, 이제 뭔가 되게 까불다가 여기는 뭔가 안전이랑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숙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직원이 될 수 있는지 네, 테스트를 해보나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원단을 자르는 기계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차 매트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잘라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네.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기 네. 한번 딱 찍어보시면 봐봐요. 저 합니다. 저 지금 1일 차거든요. 봐봐요. 버튼 하나로 다가와! 다가와! 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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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이야! 저거를 찍어야 된다고! 저거! 저거라고 저거! 와! 아니, 그러면 이게 차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 모양대로 네,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나옵니다. 아. 다 달라요. 지금 다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이걸 뜯어보세요. 이걸 뜯어요? 네. 그러고 있어서 이렇게? 네. 오! 그럼 아, 저, 그냥 이렇게 뜯겨요? 네. 칼집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칼집 가 있는 네. 부분에? 오! 이거를 하루에 몇 개 정도 해요? 이거를 지금 하루에 뭐 400개, 500개씩 네, 아. 하고 있습니다. 400개, 500개요? 네네. 이쪽 공정으로 오시면. 안 도와주시네. 한 손에 카메라, 한 손에 코일매트. 카메라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선 이제 뭘 하는 걸까요? 이제 차량에 알맞는 이제 알렉 고리를 박는 과정이거든요. 알렉 고리가 뭔가요? 네, 여기 이제 차량에서 매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아~ 이미 칼집이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셔서 알맞은 고리를 아, 이거 기계가 다 뚫어주는 거야? 네, 고리를 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힘으로 여기 아, 네. 와. 우두둑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네, 오, 그렇죠. 들려요. 네. 와. 아, 이거를 하루에 4, 500개 하면 힘들겠네, 이것도. 상대하시고서 이렇게 막 비고만장하시면 곤란합니다. 오! 소리 났다. 네. 이걸 빼고 이렇게 하면 불량이죠? 그렇죠.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아, 와, 이거 하나 했다고 좀 땀난다, 살짝. 끝이에요? 아니, 이제 또 다음 공정을 가셔야죠. 알 것 같은데 끝났어요, 네. 이제. 이걸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한 30개씩 해서 대차에 쌓아서 움직이는데 네, 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하나만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팀장이 말하는 건 좀 별로다. 네. 이쪽에 놔두시고요. 여기는 뭔가요? 엑셀레이터 부분에 발꿈치 놓는 곳, 이제 풋패드라고 하거든요. 아.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힐이, 발꿈치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코일이 아무래도 많이 밟으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가는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힐 패드 힐 부분을 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오, 로고가 딱 박혀져 있네요. 네네. 카레이지는 누가 지었어요? 카레이지 제가 지었습니다. 어, 진짜? 네. 카와 크레이지의 합성어. 자동차의 뭐 아, 열정을 아, 열정을 다하겠다. 팀장님도 원래 좀 미치셨네요. 뭐 정상은 아니죠. 열 접착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명에다가 이걸 맞추신 다음에 자리를 잡으시고 고주파 방식이라 내려가 있는 동안은 이걸 만지시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네. 네.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절대 쭉 밀어보세요. 그냥 빠르게요? 살살살살살살살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나 사고쳤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 고장난 건 아닌데요. 저게 지금 들어가면서 탁 쳐가지고 금형이 네. 흔들려서 조금 삐뚤어질 수 있어요. 아~ 네. 고객분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그렇게 크게 실수는 안 났네요. 아, 그래요? 조금 아, 뭐 찝히긴 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우리 팀장님이 쓸 거래요. 팀장님이 열받아요. 팀장님이 언제 제일 열받아요? 지금 이 순간? 와, 신기하다. 일단 그러면 이걸 들고 어디로 갈까요? 얘를 넣으시면 돼요. 아, 넣어요? 넣어요? 살살살살살 땡기시 흔들면서 살살 네네네 이거 다 들어간 거 맞아요? 네, 다 안 들어갔어요. 잡아요? 네, 밟으세요. 네, 놓으시고 네, 됐습니다. 제 사인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궁금증을 쭉쭉쭉쭉쭉쭉 해결해줄 와니큐가 와도록 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우리 코일 매트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심지어 카레이지 너무나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지. 근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 제가 한번 실험해보려고 왔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일단 계란을 한번 던져볼게요. 계란이 깨지나 안 깨지나 한번 보세요. 어텐션! 일단 1단계 요 정도는 뭐 생각하실 수 있죠. 쭉 올라갑니다. 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고객님? 오! 안 깨졌어. 봤어요? 와우. 안 깨졌어. 다시 한번. 오! 어떻게 깨졌어? 뻥이요. 안 깨졌지요? 이러니까 진짜 쿠션감 진짜 너무나도 좋네. 아, 진짜 이거. 코일매트를 구매하는 이유가 포집력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커피가루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입자가 고와가지고 그냥 막 펄펄펄펄펄펄 날리고 날리다니 이걸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부었어요. 부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갔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차는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올라갔어. 뛰어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안 뛰었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객님 이래서 코일 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봐봐요.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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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날리죠? 그냥 봐봐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나 계속 벗어. 벗어 벗어 벗어. 계속 벗어. 계속 벗어. 계속 벗어. 여기 밑에 있다? 없다. 없죠? 대박이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코일매트를 왜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클리닝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기서 꿀팁이 뭐냐면 그 S자 옷걸이 같은 거 있죠. 집에 이렇게 걸어만 놓으면 돼. 집에서 이렇게 세척하시기도 너무 편하니까 이러고 S자 걸어놓으면 진짜 잘 마르거든요. 요즘 햇볕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끝! 이래서 많은 분들이 코일매트를 사용합니다. 끝! 2014년에 이제 창립했으니까요. 거의 10년 정도 되는 거 같네요. 9년 차네요. 저희 카레이지 코일 매트는 저희가 제작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니까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춰서 그만큼 고객들한테 이제 싼 가격으로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벌집 매트 위주의 생산이 많이 됐고요. 벌집 매트가 이제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자리를 코일 매트가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물 같은 걸렸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차에서 빼내셔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털어내시면 뭐 금방 다 빠지고요. 뭐 음료수 같은 걸 하면은 끈적거리니까 물 세척을 하신 후에 건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매트 같은 경우는 뭐 화학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CS가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번도 없나요? 한 번도 없진 않고요. 이제 초반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장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1년 이내에는 화학물질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CS건들은 없었습니다. 인체에 해가 되는 성분이 있으면 KC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모든 분? 순정 매트는 일단 좀 직물 형태고요. 그 차량 바닥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좀 콤팩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 코일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풋레스트 부분까지 왼발을 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각지게 그 부분까지 이제 커버를 해주고 차량에 딱 맞게끔 확장을 해서 좀 큰 사이즈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차량 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 명황과 이제 연식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차종에 맞는 그 도안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예,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진짜. 여기 왔더니 진짜 다양한 일명 깔이 있네요. 색깔이 컬러별로 있는데 이런 색깔 있는 게 다
스타일 맞춰서 사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차량 시트 색깔 맞춰서 많이들 구매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뭐가 제일 잘 나가요? 가장 무난한 색상은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베이지 브라운은 이제 그 차 시트 색상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시고. 오, 제가 오늘 너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해 주십니까? 일주일만 더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1단은요 그냥 우리 고객님들에게 좋은 가격에 주는 게, 이게 혹시 정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지금 정가는 39,9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내가 오늘 지금 얼마를 번 거야 지금? 돈을 버셨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거를 가격에 얼마로 줄지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께 그냥 보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해주세요. 힘들 것 같고 저희 대표님과 협의해서 아주 착한 가격에 공지를 이쪽에 유튜브를 보셨나봐요. 띄워드리고.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할까요? 이 가격에 저희가 드린다고 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이 가격에 맞춰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진짜 끝까지 봐주신 결과죠. 우리 코일매트, 그것도 카레이지 브랜드로 정말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희 밑에 댓글 보면 얼마에 있는지 저희가 공개할 테니까요. 꼭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은 예쁜 색깔만 빠르게 선택하시죠. 체험 상품의 현장, 카레이지 카레이트 화이팅!